감독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블로그 활동은 우리 인터넷 문화를 선도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수많은 자료들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이 되면서 그 파워블로그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통합 저작권법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설명한 자리에 블로거들 중, 블로그 분들 중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저작권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보다 더 많은 저작권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블로그가 운영되고 개인 그 개별적인 사안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적용 기준은 조금 뭐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저작권법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뭐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그런 양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한미 EU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호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일시적 법규의 명시적 연장 등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 반면에 포괄적인 저작권,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경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라는 양대축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자이면서 이용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려진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직접 창작을 했을 경우에는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저작자로서 블로그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서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자로서 블로그는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 콘텐츠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용자로서의 블로그가 콘텐츠를 이용하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작물 운영 규정인데요. 저작물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가능에 합칠에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 저작물 제28조의 인용 규정을 인용의 범위는 표현 형식이나 인용 목적 등에서 피인용 저작물이 보조, 구현,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인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정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가능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용 규정과 함께 포괄적 제한 규정인 동정기용 규정이 2011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동 규정을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인 성격, 저작물의 종류의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과 그 종류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7월 1일자 시행 예정인 국가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계약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예외적인 규정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사적복제라는 규정인데요. 이 사적복제 규정은 저작권 제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0조에서는 그 블로거들이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자를 이용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동규정에서 그 규율의 대상 그 제한의 대상은 복제 행위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한 가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이라는 7가지 권리, 복제, 전송 등의 7가지 권리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복제행위에만 그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인터넷에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는 그 복제행위를 수반한 전송행위라는 저작권상의 전송행위라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적 복제의 규정 영역에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와 같이 블로그가 아닌 제3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 운영자는 저작권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이라는 권리자가 내 저작물이 당신 블로그에 올라가, 카페에 올라갔으니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내리면은 그 저작권 침해, 간접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직접 그 블로그에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는 그 콘텐츠에 정당한 이용 허락이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OSP가 아니라 직접 그 콘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직접 이용자로서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의 간접 책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블로거들이 대부분 대형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제공하는 그 기반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 4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담비 씨의 노래를 어떤 꼬마, 5살짜리 꼬마가 부르는 것을 엄마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이 개인 블로그에 올려서는데 저작자가 동영상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라고 해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에서 그 동영상을 블라인드 처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부모님이 이러한 경우까지 어떻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느냐 라고 해서 법원으로 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용이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렇듯이 이 블로그 운영자의 경우에는 포털과의 관계, 간접 침해 책임, 포털에서의 간접 책임 침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작자로서의 블로그와 이용자로서의 블로그에 대한 그 저작권법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